산중에 살다 보니 아침 7시면 학교 갈 채비를 서두른다. 아침 일찍 깨우려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막 더 재웠으면 싶은 마음이 막 더 들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와, 그거! 안에 털을. 털, 털! 털을 빼놨잖아, 지금. 아주 크게 안 들어요. 아, 잘 갔다 와. 안 늦게 치기 잘 보고. 네. 언니 그래도 일찍 나가서 안 늦을 거예요. 야, 저번에 뭐 너 늦게 나가서 늦었냐? 너 왜 늦었지? 네. 호기심 많은 녀석들, 지각하기 일쑤란다. 듣지 마!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야! 이렇게 매일 걸어가는 거야, 끝까지? 네. 어디까지 걸어가? 저기 학교 버스, 저기 버스 정류장이요. 걸어서 20분 거리. 오늘은 누가 발길을 붙잡을까? 고양이다. 고양이다. 그거 싸운다. 싸운다. 왜 싸우지? 근데 저 모르는 거 왜 그래? 하나는 나비고 하나 모르고요. 쟤 화났어, 화났어. 고맙게도 고양이들의 싸움이 일찍 끝이 나서 지각할 일이 없어졌다. 반가운 버스 정류장 표지판. 둘째 정훈이는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 얘는 원래 여기 앉아요. 비 와도 여기 앉아 있어. 어? 비 와도 여기 앉아 있어요. 얘. 기다려. 맨날 오면 자리가 힘들고 맨날 이렇게 앉아. 힘들어서? 네. 아영아! 이 마을에서 학교 버스를 타는 또 한 명의 친구 화영이다. 얘가 화영이에요. 똑같아요. 딱 같은 반이에요. 동훈이 남은 친구야? 아니거든요. 그냥 친한 것뿐이지. 시내버스가 자주 있지 않다 보니 학교 버스가 아이들을 태우러 오는데 드디어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야 해가 뜨는 아침. 아빠. 여기 이제 그 된장 만드는 공장이죠. 지금 팡으로 사용하는 데가 원래 발효실이에요. 매주 발효실. 그 난방은 잘 되나 봐요. 따뜻하네. 난방은 괜찮아요. 왜냐면 된장 저기 말리고 하려면 난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집안에 눈에 띄는 또 하나. 이것은 이제 벽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산에서 수행하면서 만들어서 묵어 왔던 그 효소예요. 이걸 묶고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밥을 거의 안 먹고도 뭐 견뎌낼 수가 있죠.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효소병들이다. 이제 오행 효소라고 해서 그래서 아침은 될수 있으면 이제 신맛 나는 거. 그리고 이제 점심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맛 나는 걸 먹음으로써 그 뭐랄까 체력 유지라든가 단맛이 이제 보혈 보기를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 나는 것을 먹어줌으로써
몸에 있는 독소들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고 해독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쓴맛하고 짠맛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다섯 가지를 이렇게 보완해서 먹게 되게 되면 그렇게 음식을 많이 안 먹더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때 효수예요? 네. 뭐 효수 드세요? 고추 효소요. 고추 효소? 네. 우리 할 때마다 그러니까 조미료를 안 넣으니까 조미료 대신에 효소들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 맞는 효소들이. 생선 조림에 칼칼한 고추 효소를 넣는 게 선혜 씨의 요리 비법. 아침은 늘 세 식구가 먹는데 돼지 감자. 아, 감자예요?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들어보셨어요? 여기 그걸 효소를 만들고 나고 난 다음에 그 발효 끝난 그 재료를 갖다가 그 장아찌로 만든 거예요. 언니 오빠가 먹고 간 주먹밥이 생각났는지 김에 밥을 싸 먹는 셋째. 그날 같은 건 절대 맛있는 거야. 애들이 너무 잘 먹는 편이에요. 너무 잘 먹어요, 애들이. 잘 먹는 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 커피 한 잔. 아빠 진짜 커피 냄새 나요. 그래? 네. 이제 진짜 커피 냄새 나지, 그지? 네. 냄새 맡아봐. 이 커피도 효소로다가 먹었어요? 예예예. 예. 맛있어요. 깔끔하고. 효소와 사랑에 빠진 시안 씨의 특별한 커피다. 커피라기보다는 효소다. 아빠 집에 있으면 아빠하고 놀기도 해요. 집에 있으면 아빠가. 그러면 뭐 먹고 살래? 너는 아주 그런 개념이 없지? 무조건 아빠가 집에 있으면 좋지, 그지? 네. 산과 들로 사냐초를 캐러 다니는 게 시안 씨의 직업. 효소를 연구하고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게 이제 곰보배추라고 하는 건데요. 알료 재료. 네. 요거는 이제 개똥쑥이라고 하는. 네. 약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효소를 만들어 먹는단다. 요거는 개똥쑥이라고 하는.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암 환자들이 이제 많이 찾는데. 네. 일반 항암제보다도 1200배나 항암 효과가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재료 중에 하나죠.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대추 같은 경우 최근에 이게 이제 공주대학교 이제 특강 때 이제 실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애기 좀 많이 나왔죠 지금. 애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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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맛있어요. 냄새 좋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죠. 이게 우리 애들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10여 년 전부터 사냐초와 효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안 씨. 그 전엔 꽤 유명한 마라톤 선수였었다. 마라톤을 했었어요. 뜀박질을 하다가 뜀박질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현 사회가 그렇잖아요. 경쟁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등 하는 사람만 대우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뭐 대우를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의가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에 나왔던 책들이 뭐 단이라든가 기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무수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산에서 수행하던 사람들이 곡기 대응이라든가 체력 유지로 해서 묵어왔던 것들이 효소였어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효소를 배우게 되고 먹게 되고 그러면서 스승님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하산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산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 사회 속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효소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럼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날 오후 미니는 꼭 뒤집히러 힘들다고 울어요. 금방 다섯 살 언니 눈에 환한 막내 금방 뒤집혔어요. 미니도 쉬었다 좀 하라 그래. 셋째가 막내를 보는 사이 엄마는 여섯 식구에 빨래를 넣는데 이럴 땐 아이들을 많이 낳길 잘했다 싶다. 막내가 뒤집기를 할 새라 손을 꼭 잡아주는 언니. 아우, 미리 힘드니까 좀 이따 하니까. 어깨 너머로 배운 아기 돌보기를 제법 잘한다. 이래 빨리 기어가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지야, 언니 오빠 비 오니까 마중 갔다 와. 우산 좀 주고 엄마 아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조심해서 갔다 와. 막내 돌보랴, 비 오는 날 언니 오빠 우산 갖다 주랴. 중간에 낀 셋째가 가장 바쁜 날이다. 뛰는 걸 보니 언니 오빠를 발견한 모양. 비 오는 날 이보다 더 반가운 하굣길이 또 있을까? 고마워. 엄마는? 엄마? 엄마 우에 좋은 우산 셋이 집으로 향한다. 아이고 우리 민지 잘했어. 들어와. 아빠씩 딸기라서 주세요. 오늘 물 먹었어? 안 먹었어. 밥 먹었어. 첫째 딸 민서가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효소 주스. 아카시아 효소에다가 딸기는 거예요. 입맛이 보통 독특한 게 아니다. 이게 더 맛있어 음료수보다? 네. 걸어오다 오면 목마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오면 이게 효소도 찾아요.